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지금 이제 오셀로 공제를 제가 시작하고 있는데 오셀로 2죠. 색상이 바뀌었어요. 다른 거는 거의 똑같고 아마 튜닝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근데 오셀로가 인크로저가 품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인크로저를 샘플로 만들어 놓은 인크로저에 지금 안에 내용을 심었습니다. 사운드 포럼에서 단기간에 가장 빨리 품절이 난 스피커가 오셀로 3웨이예요. 2번이 피가로 3웨이고 일단 소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가격이 좋다는 점. 오셀로는 스캔스픽에 10인치가 넘어가는 우퍼에 스캔스픽 조합의 3웨이가 가격이 참 좋았죠. 자. 지금 오셀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아직도 저하고 연결이 돼서 공예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계세요. 가수 김세아님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김세아 선생님 스피커 선택 무지하게 까다롭게 막 고르셨는데 결국은 오셀로를 선택을 하셨죠. 기타 소리가 아주 예술로 나온답니다. 자, 세팅을 지금 안쪽에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다른 스피커 세팅하기 때문에 제가 맛보기만 들려드렸고요. 자, 이제 스피커 조합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제가 제대로 한번 오셀로2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음반지가 지금 CD로 플레이 시키고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차 안에서 듣고 온 음반입니다. 뭐 음질이 녹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이게 추억이 생각나서요. Love again.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홍디바였습니다.